안녕하십니까. 몽키테니스의 데디몽키입니다. 아,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강의는 스트로크에서 뭐 포핸드에서 풀턴, 그 다음에 숏턴, 그 다음에 턴을 하지 않는 이런 스윙을 세분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포핸드를 게임을 할 때든 뭐 연습을 할 때든 난타를 칠 때든 우리가 어깨를 이렇게 다 틀고 풀턴, 이게 이렇게 어깨를 완전히 집어넣고 치는 포인트를 보고 풀턴이라고 그러죠, 그죠? 근데 이렇게 풀턴을 칠 수 있는 상황도 있지만 이 풀턴을 자세를 어깨를 틀지 못하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공들도 많죠. 예, 뭐 급하게 빨리 오는 공이라든지 아니면 뭐 빠른 서브, 그죠? 뭐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급하게 날아오는 공들, 그죠? 그런 공들을 여러분들은 너무 풀턴으로만 치고 있지 않은가. 예,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우리가 공을 세게 친다는 것조차 상대방이 제대로, 상대방의 공을 자신있게 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공을 빠르게 또는 각도를 내죠, 그죠? 근데 빠르게 보내는 그런 공들이나 뭐 각도가 많이 나는 공들이 왔을 때 내가 이 풀턴을 할 수 없는 시간적인 여유들이 있어요. 예. 그런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을 때 이 풀턴을 고집하게 되면 이제 박자가 늦는다든지 때로는 밀린다든지, 그죠?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가게 되거나 그러면 상대방의 공을 마음껏 못 치게 자꾸 공을 주려고 하죠. 뭐 그 중에서 상대방이 이렇게 충분히 로딩할 수 없는 시간을 주려고 공을 보내는데 집중을 하죠. 그죠? 거기서 나오는 공들이 이제 각도나 스피드를 앞세우는 공들이죠. 그죠? 뭐 짧게 논다든지, 그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풀턴만 고집하게 된다면 굉장히 여유가 없어지고, 게임에 때로는 공의 리듬이 안 맞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풀턴을 하지 않고, 숏턴, 때로는 턴을 완전히 하지 않고 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이제 하는 풀턴, 이렇게 어깨를 완전히 집어넣고, 그죠? 하는 포인트를 이제 제가 시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어깨를 완전히 집어넣고 치는 포인트를 이제 풀턴이라고 그러죠. 이제 완전히, 그죠? 잡힌 공들, 그죠? 근데 이렇게 치는 공들은 내가 여유가 있는 공들, 뭐 물론 선수들이나 다리가 빠르신 분들은 내가 다리를 빨리 움직여서 공을 빨리 잡아서 이 풀턴에 놓는 횟수들이 많아지겠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수가 되는 거지만, 근데 또 고수가 수준이 올라갈수록 이 풀턴을 못하도록 자꾸 공을 줘죠. 뭐 빠르게 몸쪽이라든지 빼고, 그죠? 근데 자, 여기서 자 보세요. 제가 이번에는 풀턴을 하지 않는 숏턴만 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세요. 그죠? 다시 완전히 턴을 하지 않고도 칠 수가 있어요. 근데 자, 이렇게 턴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그죠? 이렇게 공을 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고수의, 이 수준에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자, 풀턴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내가 뭔가 상대방한테 공 스피드를 안 떨어뜨리면서 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그런, 이런, 저, 타법이나, 그죠? 스킬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근데, 자, 우리가 풀턴을 한 상태에서는 허리 회전력, 그죠? 자, 다시 풀턴을 한 상태에서는 이 몸의 회전력으로 공을 치지만 우리가 숏턴을 한 상태에서는 무슨 힘으로 공을 칠까요? 다시 자 보세요. 우리가 숏턴을 한 상태에서는 허리의 회전을 쓸 수가 없어요. 물론 약간의 흔들림 쓸 수 있겠지만, 다시 약간의 튕김을 쓸 수 있겠지만 이게 풀턴만큼의 허리의 힘을 쓸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힘이 중요한가? 몽키테니스 초창기에 강의를 올렸던 키네틱 체인 바로잡기에서 나오는 이 연습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팔의 웨이브, 팔의 튕김만으로도 공을 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보세요. 팔의 튕김만으로도 공을 칠 수가 있어야 돼요. 그죠? 다시 보세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옆에서 이렇게 보시면 팔이 이렇게 웨이브를 치시는 걸 볼 수 있죠. 다시 보세요.
턴하지 않고, 그죠?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죠. 어렵습니다, 이게. 왜냐면 이 팔을 이렇게 팔의 이 웨이브와 팔의 이 반동만으로 공을 치는 경지가 경지라고 뭐 하면 좀 제가 뭐 좀 높은 수준이 된 것 같은데, 이 팔의 이 반동만으로 줄 수 있는 수준이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걸 하지 못하면, 이렇게 이런 스킬과 이런 타법을 치지 못하면 여러분이 이런 어려운 공들을 처리할 수 없는 것과 같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준이 올라갈 수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 같은 말입니다. 다시 보세요. 그러면 이런 턴을 하지 못할 때가 언제 있을까요? 특히 제일 첫 번째 큰 게 우리 저 서브 리턴, 첫 서브 리턴 할 때 가장 크죠. 예, 몸을 이게 공이 빨리 오는 상황에서 이렇게 틀다가 넣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서브의 리턴에 우리가 약간 스플릿 이후에 한 발을 앞으로 붙으면서 해주는 서브 리턴이 이상적인데, 이 서브를 앞으로 우리가 스플릿을 밟고 앞으로 들어가는 힘을 이용하려면 턴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더 없습니다. 그죠? 그럴 때 보세요. 여기서 탁 쳤고 이렇게 팔의 반동만으로 칠 수 있는 이런 타법을 알고 하고 하실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턴하지 않고 보세요. 그죠? 팔에 반동만으로 이렇게 공을 치실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죠? 예.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풀턴만 고집하지 말고, 내가 이 뭐 자 여기가 풀턴이라고 하면 여기가 이제 턴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상황과 그 리듬과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맞춰서 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또 이 팔로만 칠 수 있는, 그죠? 팔로만 칠 수 있는 타법을 또 연습을 하셔야 되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공이 오더라도 빠른 공, 느린 공, 몸쪽으로 오는 공, 빠지는 공, 뭐 갑자기 눈앞에 나타나는 공이 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고수로 갈 수 있습니다. 예.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